여기는 이제 내일 이사 들어올 집인데요. 세입자 만기전 퇴실이라 그 전에도 사진이랑 영상을 잠깐 찍긴 했는데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올리진 못했습니다. 요 집으로 어떤 분이 들어오냐면 제가 지난번에 처음 방을 자취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자취하고 처음 전세주를 신청하신 분이 방을 나랑 처음 봐서 요 방을 맨 처음으로 봤는데 요 방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다른 집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못했다가 운 좋게 다시 나와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링크를 한번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 멀, 신대방역에서도 안 멀고 신대방역에서도 안 멀고 용자도 안전한 편이고 근데 처음에는 더 좋은 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손님들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물론 더 좋은 집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현재는 요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가 지상층이고요. 대출 가능하고 8,000으로 계약했습니다. 8,000. 여기서 이렇게가 2m 88, 거의 2m 90 가까이 됩니다. 2m 90 가까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가 4m 10입니다. 4m 10. 이거에 1억 2천이어도 나갈 거예요. 지금 여기 분리된 공간은 좀 작아요. 분리된 공간은 좀 작지만 그래도 분리형이고 1억 2천까지 방을 찾는 분도 이 정도 방을 잘 못 보는데 그때 그분이 1억까지 찾았는데 8천으로 이걸 보고 제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뺏겼죠. 그 하루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뺏겼는데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계약은 이미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방들을 전세를 보실 분들은 이 정도면 1억으로 많이 상위급입니다. 그 정도 꼭 4m까지 안 나오고 3m만 나와도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1-2년 전하고 시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실제로 방을 돌아다니는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언덕도 없고 가깝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